처치는 제 허락 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살리겠다는 욕심에 무모하고 무리한 처치 절대 엄금입니다. 이사장 두 분께서 아무래도 사사태로 실종되신 것 같습니다. 자택에서. 귀디가 함몰된 게 경막하 출혈이에요. 어르신 위험합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돼요. 귀걸이 구멍조차 들어본 적도 없어. 하지만 이대로 두면 죽어요. 성공한 거 맞죠? 이제 이송합시다. 때론 말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일 때가 있어. 손상부에 찾는 흉내는 내. 저거 거짓 수술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냥 닦고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왜지? 제 야망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시킬 만큼 의사로서 자존심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해성 선생이 한우진 선생의 의료과실을 한다면 어떻게 나올까? 도대체 왜 이러냐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PTSD인 채로 수술을 했다. 넌 나한테 잡혔어, 이해성. 축하해요. 아, 고마워요. 그러면 너 축하받아라. 아, 내가 뭐 했는데요. 쌤이 다 하셨지요. 뭐 니가 그래. 아! 미래병원 비상대책위원장 한주란입니다. 지금 대회의실에서 응급실 소속 외과 이혜성 선생의 의사 면허 정지 건의를 위한 자격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면허 정지요? 병원에 계시는 각과 과장님들은 회의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준비 잘 돼 있습니다. 벌써? 네. 뭐 형식적인 거라도 격식은 갖춰야 하니까 이들 복집에 낼 수 있겠네. 마무리도 하지. 회신 얼마나? 아, 박진아 간호사, 이게 무슨 결례인가요? 혹시 이사장님 분께 무슨 일이 있나요? 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멍대지 말고 회의 준비 잘해. 앞으로 35분 남았어.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떼내야지. 이 선생이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악성. 전이까지 일으켜. 여기저기. 그럼 디멧은 왜 넣으셨어요? 이 선생 실력 인정하니까 넣은 거잖아요. 틀렸어. 현장에서 반드시 책임질 일이 생길 것이고 한우진은 아까운 인재니까 누군가 총알바지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그런데 그 총알바지가 우리 쏘고 있으니. 어떻게 그런 말을. 진아야, 너도 한우진도 정신 차려. 어디 가야 돼? 아, 박진아. 아빠로서 충고하는데 이해성이 미쳤어. 앞으로는 이기는 편에서. 이해성 선생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처치 수술이 문제가 돼서 불행하게도 드디어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본회의는 복지부에 이해성의 의사 면허 중지를 건의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겠죠. 이쌤 어찌 되는 겁니까? 좋지 않아. 유가족이 재소하고 다른 의사들조차 면허 박탈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행정처분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아니, 병원에서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같은 의사들끼리 진짜 너무하네. 불행이지. 유가족이 병원장이니. 그래도 진짜 의사면은 과장님들 있음 편이지 않을까요? 이사장님 아들 일로 제대로 지킨 거 아는데 누가 그 편에 서려고 하겠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일 거야. 지금 문제가 된 가막 개두술은 영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왕왕 사용했던 술법입니다. 재난 현장이고 응급 상황인 걸 감안한다면 무조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난이어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규정은 사회 정의의 저속이에요. 이 선생은 일반 외과지 신경 외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각과의 영역이 있는데도 응급이라는 이유로 무시가 된다면 전공은 왜 나누고 수련은 왜 합니까? 하지만 이해성 선생은 응급 상황에서 그것뿐인 줄 아세요?
이 선생은 사망한 유전 환자에게 흉부외과 영역인데도 무리한 수술을 강행했어요. 그땐 흉부외과 의사가 도대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나 강 실장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혜성 선생의 의견은? 그럼 기다렸다가 환자가 죽었으면 전 여기 안 와도 됐던 겁니까? 뭐해? 심장은 멈춰가는데 아무리 애타게 기다려도 흉부외과는 오질 않고 나라도 뭔가 해주면 어쩌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죄입니까? 그게 틀린 거냔 말입니다! 아니라면 아닌 거야! 역시 아무도 그런 처치하지 않아! 그건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좋아.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죠. 이혜성 선생 지금 PTSD 앓고 있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그래서 현장에서 손도 떨고 정상적인 행동을 못했다고 하던데 그런 증상으로 환자의 머리에 구멍을 냈다. 떨리는 손으로. 강 실장, PTSD 증상을 갖고 있으면서 의료용단인 공구형 드릴 환자의 두개골을 뚫은 일반 외과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과한 겁니까? 아니면 이혜성 선생이 과한 겁니까? 피곤합시다. 예,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투표용지에 O와 X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면허 정지가 옵니다. 잠깐만요. X가 표결할 수 없습니다. 기권하려면 하세요. 박 과장, 기권해도 되지? 물론입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정족수 미달입니다, 원장님. 정족수라니! 병원 내규에 전체 과장의 3분의 2 출석을 정족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내과 강 과장님이 안 보이시네요. 부원장님은 해외 가셨고 산부인과, 병리과, 안과 세 과장님은 지진이 나고 이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분이 비는데 정족수 미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재난 상황으로... 재난이어도 규정은 규정이잖아요. 사회 정의를 지키셔야죠. 덕분에 정족수 미달로 막았습니다. 그래? 일단 시간은 벌었어요. 네, 산부인과랑 병리과 과장, 병원장 쪽 사람들이에요. 병원 복구된 거 알려졌을 테니까 곧 돌아올 거고요. 병원장도 그 생각하고 순순히 물러난 것 같습니다. 아, 결국 방법이 없는 건가? 병원장 눈밖에 나는 일이었는데 어려운 결정 감사합니다, 고생님. 아니야. 이 선생 같은 서전 필요해. 나도 이 선생처럼 용감했으면은 환자 살렸을 텐데 그런 생각 종종 했다고. 더 도울 일 있으면은 꼭 불러줘. 네, 고맙습니다. 이제 와 하는지 이제 알겠어. 그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행복하지. 어머! 요 가슴이 뜨끈뜨끈한 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지, 여기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 이것들 다 뭐냐고? 아, 재난 거점 병원이라고 약품이 속속 지원돼서 말입니다. 강 실장님께서 창고를 정리하라고 하셨지 말입니다. 좀 이따 해. 예? 좀 이따 하고 나가라고. 나가. 아, 나가세요. 예. 아, 수고 많으십니다, 병원장님. 제 자원봉사자 대표 그 강성훈이라고 합니다. 저 그냥 편하게 가시라고. 분할이 아파서 보시라고. 아! 아! 무식한 말. 무식한 거짓말. 여기서 뭐야?
참고잖아요. 간호사가 약까지로 오는. 이 선생 얘기 들었어요. 꼴 좋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왜 면허까지 뺏으려고 해요? 이 선생 좋은 의사예요. 알아, 제주가 아까운. 아주 좋은 의사지. 근데 도대체 왜... 미래병원! 내 앞길에 필요 없기 때문이야. 필요 없으면 없애야 되는 거구나. 네 여신이 모든 것이 내 눈의 것이야. 너도 한우진도! 왜 그렇게 화를 내요? 왜 그렇게 폭력적인 거예요, 아빠? 평생을 이 병원을 위해서 바쳤어. 내 평생을. 이 병원의 벽돌 한 장, 메스 하나 다 내 손길 안 닿은 곳이 없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절대 지지 않아. 누구한테도. 이기는 편에 서라고 하셨죠. 저는 옳은 편에 서려고요. 진아야. 세상에 옳고 그런 게 어딨니? 이기는 놈이 옳은 거야. 그게 정의야. 알아? 몰라요. 그런 정의 알고 싶지도 않고요. 고모분데. 이혜성 어쩌고 있어? 들었구나, 면허 아직 멀쩡한 거. 곧 병원장 쪽 과장도 몇 명 많아도 게임 끝날 수 있어. 빨리 깨어나셔야 할 텐데. 그 걱정 고모부 때문인 거야? 이혜성 때문인 거야? 뭐 둘 다겠지만 이혜성이 부럽기도 밉기도 하다. 나도 너한테 그런 존재였으면. 아니 사실 그 이상을 바랬지만 이제는 내 걱정은 우진 씨도 포함해서야. 우진 씨가 아버지 등진 거 알았으니 어떻게 할지 뻔해.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지 후회스럽다. 너랑 나 지금이랑은 다른 모습이었을 텐데. 그 후에 늦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알던 한우진이 다시 보이니까. 그래서 새롭고 좋으니까. 늦은 후회도 있다, 박진아. 그래서 더 후회되는 거야. 밑에 깔려있어서 한참 찾았어요. 얘 담당이 누구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나 의사면 아직 유예하거든? 아니, 면허 얘기가 아니죠, 이혜성 씨. 이혜성 씨 병원에서 잘렸잖아. 병원장님이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이러면 곤란해요. 환자는 넘쳐나고 의사 모자라는 판국에 좀 도와줍시다, 유선생. 돈 필요 없다니까? 응? 아, 병원장님 이런 거 보시면 난리 나요. 유선생님은 병원장만 보이고 환자는 안 보이나 보지? 아니, 내가 뭔 상관이야. 내 환자도 아닌데. 주위 빨리. 네 환자 아니면 죽어도 상관없다? 아, 죽긴 뭘 죽어. 다리 좀 부은 것 같고. 사람을 왜 때려?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어?
내가 이거 병원장님한테 보고하면 당신 해고야. 해고 알아? 아, 이미 잘렸는데 무슨 해고. 말하는 거 봐. 어? 무슨 짓이야. 한 자리인 데서 싸우고. 싸우긴 뭘 싸워요.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조용히 좀 해. 뭐야 이성. 이 환자 다리 근막절개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리 부종 점점 심해지고 사지구획 증후군도 의심되고. 이러다 쇼크 오면 환자 놓쳐요. 너 환자 이렇게 될 때까지 놓지 않으면 뭐했어 유 선생. 지금 당장 노마셀라인 1리터 풀드립해. 무슨 일이야? 감전된 한 점씩과 다리가 이상해. 근막 절개술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예성 선생이랑 나랑 생각이 같은데 구획증후군이야. 지금 수술 안 하면 절단 사망까지 갈 수 있어. 내가 지금 밖에 수술방 열어놨거든. 가서 수술 좀 해줘라. 저 환자 내가 돌볼게. 저 수술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뭐? 피곤하기도 하고 그 정도 유명한 선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명현 선생은 입으로 수술하는 사람이야. 정형외과도 수술할 사람이 없고 한우진 교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저 너무 지쳤습니다. 다른 선생님 찾아봐주세요. 한 교수. 아, 그러니까 좀 재우면서 부려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로봇이에요? 잠단적 멀쩡하게? 이게 바로 열정 착취라고. 니만 못 잤나? 어? 박간호사도 못 자고, 은혜도 못 자고, 이 쌤도 못 자고. 아, 나... 진짜 폭력 좀 쓰지 마요. 난 당신 부하도 아니에요. 니 지금 시국이 무슨 시국인지 아나? 어? 이 쌤 면허 뺏길지도 모르는 시국에 니 삶이 오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LA? 안 되려면 안 되게. 아, 오. 이상한 여자야, 진짜. 맨날 왜 나한테는 다. 아, 진짜! 역시 강 실장님이시다. 그걸 막아내셨네. 축하해, 면허 이유. 앞으로가 걱정이지. 의사 못하게 되면, 진짜 이해성. 상상이 안 간다. 난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 잘 모르겠어. 대표님 할 말은? 모든 걸 잃은 절망적인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쉽지가 않아. 야, 그래도 정신과 의사 돼서 참 다행이다 싶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니까 말이야. 덕분에 이런 귀한 것도 진료비로 받았다니까? 어, 수고해.
맛있네. 나도 맛있게 먹었는데 슬펐어. 지진은 나서 집은 다 무너졌는데 사과나무에 사과는 열리더래. 할머니가 그거라도 건지시려고 따다가 몸살 나시고. 눈물 어린 사과네. 아, 지금은 버리지. 야, 안 되게 너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아, 정더미가 이걸로 내 코 물어뜯겠다고요. 지가 뭔데 맨날 폭력이야. 나 평생 부모님한테 맞고 지낸 적도 없는데 아, 왜 자꾸 조인트 까고. 야, 그냥 흥분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 똘미 어딨어? 아, 뭐 자기도 기흥천자 못해가지고 간호사 보고 하게 한 주제. 야,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야지. 남의 탓하지 말고 네 의사의 구실 똑바로 할 생각이네. 쌤도 이러지 마세요. 에? 애초에 자신도 없는 수술 끌고 들어간 건 쌤이잖아요. 자신 있는 수술만 하고 사는 의사는 없어. 아, 그래서 지금 쌤이 어떤 상황인데요? 면허 정지가 코앞이잖아요. 그딴 설교 그만하세요. 되게 못났었죠. 좀 전에. 응. 쿨하진 않았지.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알아. 답답했겠지. 잘하고 싶었겠지. 중요한 수술인데. 실수 안 하고 싶었을 거고. 실수한 자신이 원망스럽겠지. 난 왜 제대로 못할까 답답하고 분하겠지. 그리고 미안했겠지. 환자 어떻게 되면 다 내 탓인 것 같고. 유지연 얼굴도 아른거렸을 거고. 자기 때문에 이혜성 선생이 면허 잃게 되는 것 같았겠지. 정신건강과 기술이에요? 나 티나요? 티 안 내려고 그렇게 성질을 부리는데 그게 티가 나겠어? 그럼 어떻게 알았는데요? 내가 안 되기리라면 하고 생각해봤어. 정신건강과의 기본이거든. 역지사지. 안 선생. 안 선생 탓 아니야. 너무 스스로 괴롭히지 마. 그냥 피곤했다, 미안하다, 사과하면 끝. 다시 반복 안 하면 굿. 끝. 굿. 선생님, 소연이 이제 괜찮은 거죠? 꼬비는 넘겼습니다. 아까 회복력이 엄청납니다. 고마워요, 부산 선생님. 아, 아닙니다. 이 쌤이 다 하셨는데요, 뭐. 진짜 혈관들을 막 빠르고 정확하게 꼬매놔가지고. 몸의 상처는 금방 나을 건데, 그 마음의 상처가 걱정입니다. 한참 민감할 나인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네요. 다리 잃어도 살려만 주면 좋겠다 싶더니, 이젠 저러고 어찌 사나. 우리 서연이 자리를 이겨낼 겁니다. 아빠 닮아서 춤 잘 추는 것만 배우고. 네. 그러면 두 분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또 다른 일이 있어서. 고마워요, 부산 선생님. 아닙니다. 잠자니까 하는 말인데 네가 아빠 딸이라서가 아니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너 정말 예쁘다. 아빠 딸 예쁘다. 어? 뭐 다쳤습니까? 아, 별거 아닙니다. 아, 며칠 안정 좀 취하라고 하셔가지고. 어제 서연이 대응이 따르며? 아, 금방 일반 병실로 옮길 겁니다. 아, 다행이다. 저 대장이 많이 계시죠? 아, 애가 저러고 있는데 미리 손을 잡히셨을걸. 피는 못 속인다더니 형이랑 똑같네요. 예? 형이나 동생이나 자기는 안 돌보고 남 걱정 먼저 하는 거. 무모하고 성질 급하고 화 잘 내고. 차지
예, 냉감이 있네요. 부울증도 맞아. 비골동맥이 반대편에 비해서 많이 약하게 촉진되잖아, 지금. 그럼 근막절개 술해요. 왜 안 해요? 한우진 교수가 못하겠다, 피곤하다고. 예? 한 교수님한테 껌일 텐데. 차가운 방을 그대로 맞이해야. 예정! 잠깐 봐. 야, 안 되게. 유명현 선생님 애타게 찾던데, 너 사람 만들어 준다고? 예? 누가 누구 사람 만들어요? 나같이 나왔어. 아까, 죄송했습니다. 아까? 뭐가? 아니, 제가, 면허정지, 그, 건방지게. 됐어, 안 되게. 네가 나한테 무슨 건방을 떨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옛날 나도 그랬어. 야, 선생 멋있네. 남자답다? 아니에요. 멋있어. 쌤. 오늘 발견된 시신 저 암사동 쌤 동네 아니에요? 고주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안타깝게 암사동 우리 집인데? 갈수록 피해가 늘어나 볼륨타임 지나면서 점점 더 큰일이네. 말도 안 돼. 왜 무슨 일인데? 방금 우리 엄마 이름이 지나갔어. 이보름. 아니야, 확인해보기 전에 몰라. 그래, 와.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떡하지? 어디서 확인했지? 소방. 소방에다 물어보자. 네, 56년 4월 27일 생 이보름 여자 사망자 명단 확인받아. 내가 열심히 사람들 도우면 엄마도 누군가한테 도움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동화 돌아왔을 때도 오빠 무사하잖아. 혹시 사람들이 도왔어. 우리 엄마도 분명히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 쌤. 아니지. 아니라고 해줘, 제발. 그래, 일단 진정하고. 아니지. 아니잖아. 아닌 거지. 아니라고 해. 미안하다, 소율아. 칼륨 수치가 높은데? 이 환자 강 실장님 오시나? 집도이 정해졌어? 강 실장님이 체크하는데 집도이는 당장 하실 만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수술 들어가시는 바람에 아까부터 계속 부토를 하시네요. 선생님! 침을 먹어야 될 시자예요.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톨티가 보여. 부정맥이 염이 있으니까 ABJ 먼저 다시 하고 칼슘 글루코네이트 원 앰플 IV로 13분에 맞춰 천천히 줘요. 네, 선생님. 쌤, 불쌍해서 어쩌냐고. 상심이 크지. 자기가 여기서 열심히면 엄마도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계속 믿었는데 내가 데려다 주려고. 이 쌤, 이 선생님? 어차피 나 병원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잖아. 걸어가긴 멀고. 내가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려고. 위에서. 탐전으로 온 환자. 네가 근막 쪽에서 해줘야겠다. 제가요? 한 교수님, 지금 이 선생 상황 아시잖아요. 환자 상태가 안 좋아. 하이포칼레미아야. 톨티의 사인웨이브. 심전도 그래프도 모양이 안 좋아지는 게 심실 빈맥이 되면 끝이라 조마조마해. ABGA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한 교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네? 나는
이사장님 남편분도 케어해야 되고 할 일이 좀 있어. 병원장님 이 쌤들어 절대 판을 하나라도 잡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병원장이 이 선생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거 알면서 왜 그래요? 해요. 할게요. 그 정도면 시간 끌 수도 없잖아요. 이 선생. 환자한테 시간 끄는 게 제일 안 좋아. 어차피 잘린 병원 무서울 것도 바랄 것도 없어. 은 선생님은? 최대한 빨리 마치고 데려다 줘야지. 정돌미 도와줄 거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내한테. 아까로서도 빨리 준비해줘. 역시 그랬구나. 달라진 줄 알았어. 무슨 소리야? 후회한다길래 옛날에 한우진으로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치. 이유가 있겠지. 수술 잘못되면 이 선생한테 덮어씌울 생각이었어? 그래서 고모부 수술에 이 선생 데리고 들어간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총알바지가 필요했다며? 병원장의 그런 생각 알면서 그게 이혜성 선생이란데 동의한 거고. 잘못되면 이 선생한테 덮어씌우면 그만. 성공하면 이사장 신임 없고. 아니라니까. 우진 씨가 할 수 있는 수술 이 선생한테 넘기고 자긴 고모 곁을 지켜야 된다고? 그게 말이 돼? 박진아. 내가 우진 씨 떠난 거 후회하고 있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지 생각했는데. 미안해.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난 여전히 바보 천치고 당신은 최악이야. 반드시 성공해야 돼. 면허 있어도 시한부야. 보호자 동의 있어서 수술하는 거긴 하지만 잘못되면 병원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려운 수술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근막 절개술을 한다고? 예. 보호자가 외부 의사인 줄 알면서도 사인을 했고 아직 이혜성 선생 면허가 유효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요. 일단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선생, 502호 임정인 환자 퇴원시켜요. 예? 아, 그분 이혜성 선생 모친이지 않습니까? 보호자 동의가 없었는데요. 이혜성도 내 동의 없이 수술 들어갔잖아. 퇴원시켜. 하지만 담당인은 한우진 교수입니다. 방금 바뀌었어. 유명현, 전해로. 유명 잘하네. 전공이다 아닙니까. 저도 나름 정형외과 3년 참. 피자 찍게 3년이면 토핑을 한다고. 뭐 이 정도야 뭐. 정떨미도 하는 걸 한 교수님은 왜 안 한다는 걸까. 병원장님이 뭐라 하면 제가 했다 해서. 보니까 딴 병원에서도 뭐 의료 중계 들락날락 하던데 내가 했다면 뭐라 하겠어요? 아니면 병원장님 왜 그렇게 이 쌤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이지 이해가 안 가네. 이제 다 됐다.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어머님이. 엄마? 우리 엄마? 예,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보세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야, 마무리 찾아라. 안 돼. 못 나간다고. 비키시라고요. 태우상아, 무슨 일이야? 아니, 흑돼지 같은 게 엄마 태어나라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 선생. 담당인 한 교수님이. 담당 이제부터 접니다. 병원장님 지시사항이에요. 이 선생님이 수술하신 환자분 이 병실로 올리랍니다. 비켜요. 못 비킨다고. 왜 자꾸 나한테 난리야. 따질 거면 내 멋대로인 형님한테 따지라고요. 기다려.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난 하란 대로 해야죠. 아, 너 그 정도는 해야지. 저희 어머니 일방적으로 이러실 순 없습니다. 일방적인 건 자네가 먼저지. 난 친절하게 경고도 했어. 미래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전 틀리지 않았어요. 구액증후군 환자 근막절개술 해준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만하지. 우린 어차피 평행선이야. 그냥 각자 할 일을 하자고. 응? 이대로 강제퇴원 시키면 저희 어머니는 죽으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엄마 퇴원시키기 싫으면 네가 필요하고 위해서 고작 이유가 그겁니까? 병실 하나 침상 하나가 더 소중한 재난 거점 병원으로서 식물인간의 강제 퇴원력을 병원 윤리위원회에 올릴 수도 있어. 어떻게 할까?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잘못되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잘못되면은 자네가 벌인 일에 자네 어머니가 당한 꼴이 되지. 제가 어쩌길 바라는 겁니까? 기어. 기어, 내 앞에서. 빡빡. 일단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니 이틀 있다 퇴원하라잖아.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형제가 둘 다 남만 생각하고 산다고 정태우 선생이 그러더라. 남 생각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엄마 생각만 해주면 안 돼? 그래야 되잖아. 원장님이? 예, 지금 있음 어머님 복도에 나와 계십니다. 부정맥도 있는 환자인데 어찌 할지. 아니, 지금 어디로 나가라고 일하는 건지 진짜. 이 환자 좀 봐줘. 절대 자리 비우면 안 돼. 절대. 예. 아, 병을 넣구만. 네. 아, 격리실에서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지? 철회하시죠. 이혜성 선생 어머니 퇴원권. 앉아. 아, 미안하네. 아, 자네하고 상의 없이 담당 일을 바꿔서. 원장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양심 선언을 하겠습니다. 내가 의료사고를 일으켰고 차트 조작과 의료진 회유는 병원장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배에서 내린 것도 모자라서 내 배를 들이받겠다. 자네가 얻는 건 뭐지? 죄책감을 달겠다는 거야? 뭐 꼭 얻는 거 잃을 것만 생각해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한 교수, 자네가 이런 말 할 줄 몰랐네. 재난 거점 병원이 되고 나니까 좋은 게 있더구만.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는 버린다. 윤리위원회 열면 예상 원만 100% 퇴원이야. 이제 그만 발톱 감추지. 어차피 정말로 내쫓을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럼 왜? 겁주는 거지. 내 배에서 내 말 들어야지. 입의 선상은 나야. 듣기 싫으면 망망대에서 상호법이 되든지.
조심해, 조심. 어떻게 된 거야? 저도 모르지 말입니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입니다. 위에 누구? 병원장님이 도로 입원시키라고 그러셨대요. 아, 우리 엄마 살았다. 엄마. 어머니는요? 잘 됐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마음을 바꿨더라고, 병원장님. 진짜로 무서운 분입니다. 센 목숨줄을 쥐고 풀었다 안았다. 괜찮네. 앞으로 근막절개술은 네가 해. 나보다 낫다. 응? 진짜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막하면 신장 찢어먹고 타이하다가 찢어먹는 게 희한하네. 쌤도 뼈다구 수술함 해보이소. 뭐 지금처럼 벌벌 날아댕길 줄입니까? 하이퍼칼레미아 맞던 환자야. 심전도 신경 쓰고 혈액검사 신경 쓰고. 예. 서연이도 잘 챙기고. 예. 유영탁 환자도. 예. 고맙다. 예. 에? 마지막에 말한 환자 이름이 뭐 고모시기? 그 환자 진짜 많다고. 아닌데. 소율이는? 아, 안대길이가 챙겨주고 있어요? 다행이네. 아, 저 안 돼요. 아, 거기가 어디라고요? 그럼 어떡해. 엄마가 그렇게 됐다는데 걸어서라도 가야지. 멀다고 안 가니? 지금 밖에 어떤 줄 알아요? 완전 패닉에 사람들 법도 안 지켜요. 아, 여전자 나갔다가 무슨 일 당할 줄 알고. 아, 절대 못 가요. 안 돼요. 안 선생. 꼭 갈 거면 나랑 같이 가요. 늦었지? 얼른 가자. 어머니는? 어떻게 해결됐어? 가도 돼? 병원 비워도 되겠어? 이선희가 있을 거야. 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되셨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냐? 미안해. 지금 선희야 미안한 게 어딨어. 고맙다. 오토바이 타고 갈 거니까 추울 거야. 이거 입어. 아니야. 네가 더 추울 거야. 네가 입어. 엄마. 엄마 잘 보내드리고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집에서 푹 쉬세요. 맞아요. 와봤자 이리 손에 잡히지도 않을 건데 그냥 푹 쉬세요. 나봐 나봐. 입어 입어. 선생님 헬멧이요. 병원 걱정 말고 어머니 잘 모셔요. 고마워요. 다녀올게요. 헬멧 써. 써야 되는데. 모든 것들
소리만 내게 남아 병원에서 받아왔어. 어머니 유품인가 봐. 알아. 매일 아침 우리 엄마는 이걸 주고 기도하셨어. 항상 우리 딸 소율이로 시작해서 우리 딸 소율이로 끝나는. 딸밖에 모르는 엄마였는데 난 그동안 엄마를 찾지도 못하고. 어둡기 전에 가야지. 가기 싫어. 이젠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도 안 보고 싶고 아픈 사람도 안 보고 싶어. 엄마를 이렇게 보낸 내가 아무렇지 않게 누굴 돕는다는 게 엄마한테 죄짓는 것 같아서 못 가겠어. 갑자기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은 저는 아직 의사가 덜 됐지 싶습니다. 왜요?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더 걱정해야 하는데 솔직히 오토바이 타고 간 사람이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계신 분이 빨리 털고 일어나야 이 쌤이 의사면허로 박탈 안 당할 텐데 하는 생각. 의사들끼리 동료예요? 저렇게 보내놓고도 배는 고파지고. 하, 나 진짜 나쁜 딸이다. 나 혜성이 네가 어머니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 보고 진짜 많이 반성했었거든. 나도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잘해드려야지 그랬습니다. 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네 잘못 아니야, 이제. 다 싫다. 다 깨지고, 무너지고. 서울도 병원도 이제 다 싫어. 아줌마, 여기 이거 한 병 더 주세요. 볼 걸 안 볼 걸 다 보여준다. 야, 내 눈 뜨고 못 볼 꼴인데 친구니까 참는다. 고맙다, 친구야. 야, 넌 진짜 남자로서는 꽝인데 친구로서는 최고야. 야, 내가 매력이 없어? 그럼 매력 있는 남자 어떤 건데? 뭐, 예를 들면 귀여운 안대길 선생? 안대길이? 야, 왜? 귀엽고 샤프하잖아.
약간 귀공자 같으면서도 반항적이고. 야, 그럼 뭐 난 순종적이고 뭐 머슴 같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지. 아주 고맙다. 아이고, 너 임원회 댁에 간다고? 난 올라가 봐야 돼. 야, 잠깐만. 왜? 또 올라오려고 그래?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건 알겠는데 정원이 궁금하기는 해. 안대길이가 궁금한 건 아니고. 야, 내가 안대길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네가 병나발 넣고 안 물어? 안 물어? 어? 안 무네? 부드럽다. 누구 강아지야? 야, 동아야. 아픈데 자꾸 돌아다니면 안 돼요. 너 뭐 하는 거야? 아, 걔가 아프다고? 야, 난 사람 보는 의사야. 수의사가 아니야. 줘. 아프면 고쳐줘야 의사지. 쓴 엉터리. 야, 너까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야. 의사도 실수한다고. 그래, 걔는 잔소리 안 하니까. 배신도 안 하니까. 내가 고쳐줄게. 있어야 돼요, 겟님. 아, 너희들 물 별로 안 줬지? 걔가 혀도 마르고 탈수 증세까지 있네. 알았어, 아저씨가 물은 줄 테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서 쉬도록. 심심해요. 만화 영화도 안 나오고. 엄마는 바쁘고. 심심해? 재밌니? 아저씨 짱! 강아지도 고쳐주고 짱! 짱? 내가?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따봐. 어. 아저씨 좋은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순수하니까 다 아는구나. 야, 니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치킨이에요! 왜 그렇게 봐? 후회 안 하냐? 다시 돌아온 거?
그랬겠지. 하지만 어쩌겠어. 이혜성한테 엮여서 여기까지 온 거야. 고맙다. 넌 내가 그... 이거 한 거 비밀로 해줄게. 야, 너 그거 불면 나 정신적으로 문제 많은 의사 되고 생업에 지장 있는 거 알지? 야, 근데 딱 한 명한테만 얘기하면 안 되냐? 누구? 야, 그건 더 안 되지. 은쌤! 바람같이 날려. 은쌤,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어, 아, 이거. 예. 아이고, 왜 이렇게 무거워. 정말 괜찮으세요? 아무 일 없었죠? 자. 어, 아이고. 괜찮아. 어머니도 잘 모셨고. 다행이네요. 별일 없어서. 야, 너 좀 이상하다. 나 하루 종일 은쌤 모시고 오토바이 달려서 녹초가 된 사람이야. 오토바이는 뒤에 타는 게 훨씬 더 힘들거든요? 뭐 이거 오토바이 이것도 못 써먹구만. 들어가, 쌤. 어. 야, 은솔.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되게 친해 보이네? 티가 나네? 빠르다. 나 원래 손이 빨라. 수출할 때 못 봤어. 이 선생 이게 다 뭐... 어머니 잘 모셨어? 네, 잘 모셨어요. 간 김에 엄마 고향에서 꽃게랑 떡볶이 재료 좀 사왔어요. 도시락에 질리셨잖아요. 맞아요. 맨날 튀김 반찬. 이 된장국이 얼마나 그리웠는데요. 이거 챙길 정신이 어디 있었어 그래. 이혜성 선생이 제대로 흑기사 해줬어요. 아니 나는 뭐 머슴 노릇 좀 한 것뿐인데 뭐. 내가 이거 진짜 먹어도 되나? 안대길 선생 눈치 보여서? 에? 왜 내 눈치를 봐요? 야, 너 빨리 가서 많이 먹어라. 응. 그래. 아, 왜 내 눈치를 보는데요? 에? 뭐? 너 같은 매력적인 남자한테 이렇게 거룩한 떡볶이를 얻어먹자니 미안해서 그랬지. 네. 뭐야? 왜 자꾸 사람들한테서 도망치는 거야? 내 자리가 아니니까.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야. 왜? 도대체 왜 기껏 병원장한테 반기 들어놓고 이혜성 처지가 어떤지 알면서 그 수술을 안 한 건데? 그리고 내가 우진 씨한테 최악이라고 비난했으면 변명을 하든 무슨 말이 있어야 되잖아. 병원장이 회유했어? 마음 바뀐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다시 우진 씨한테로 돌아가려는 거 자기도 알잖아. 나 취향 맞아. 다시 나한테 돌아올 생각하지 마. 진심이야? 그래. 그럼 이렇게 이대로 최악이고 형편없는 남자로 한우진을 기억해도 되겠어? 차라리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래. 더 이상 한우진은 너한테 없는 거야. 참 잔인하다. 한 번 아닌 건 영원히 아닌 건데. 내가 바보같이 꾸준꾸준.
우진 씨 말대로 잊을게. 노력해보지 뭐. 네. 한우진 교수님? 네. 미래그룹 고문 변호사입니다. 고문 변호사님께서 저는 왜? 박권병 원장님께서 유영탁 회장님의 의뢰사고에 대해서 한우진, 이혜성 두 분을 고소하셨습니다. 고소? 의료사고라니요? 의식도 깨어나지 않는 거 보면 분명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병 원장은 한 교수님 면허까지 뺏으려 들 거예요. 제게 굴복을 원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국가부도라니? 여의도 공동부가 지진으로 균열이 생겼어. 야, 한강물로 꽉 찼답니다. 잘못되면 희생이 뒤따를 수도 있어요. 뭐 저기 새끼들한테 너 죽을지도 모른다고 죽으라고 들어와서 누가 그때 그럼 이 나라는 절단 나도 된다는 겁니까? 소방관은 무슨 월급만 타는 직업이었습니까? 환자 상태 안 좋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지금 당장 옮기지 않으면 환자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 수술 불허합니다. 사망이라도 한다면 뒷감당 누구한테 지게 하려고요. 제발 생명 놓고 저울 조종하지 마십시오. 이혜성 선생처럼 한우진 선생님도 의사 면허 걸겠습니까? 의사 면허 걸겠습니다.